산에 있는 거의 모든 게 약이고 나물이니 한 번 나오면 집에 갈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이제 한 번 걸어왔다가 저녁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자고 뜯어서 이제 나왔다가 한 또 팔고 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는 딱 하루 나와가지고 김치하고 쌀 가지러 나올 뿐이지 이제 요 집에서는 잘 안 살았지. 산에서만 거진다 살았지 우리가. 요거 해놓고 이렇게 말뚝해갖고 짬매 놓으면은 이게 흰 게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비누로 씌워가지고 이제 그 밑에다 이런 거 벼가지고 낫으로 벼가지고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다 구지퍼 깔고 그렇게 해갖고 거기 이렇게 자는 거예요. 보름씩 한 달씩 산에서 먹고 자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엔 약초도 지천이었지만 위험한 것도 많았죠. 약초 캐다 화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여기 앉아 먹자. 여기 앉아 먹자. 산에서 뭘 드실까 궁금하네요. 들어왔어. 나 먹자. 아, 이건 밀가루 떡인가요? 여기서는 반대기라고 부르신답니다. 여기서 골라. 밀가루 반대기에 반찬은 갓 채취한 나물과 장 하나면 충분하죠. 배급을 지금 밀가루로 주었단 말이야. 없는 사람들. 그냥 국수를 싸가지고 한번 부르잖아. 그러면 이거를 반대기를 이제 해. 이제 장하고 싸주면 나가서 이제 김치 조금 싸고 해가지고 그냥 먹고 이랬어 이거. 세월 좋아진 지금도 산에 오면 이만한 밥상이 없답니다. 돌이켜보면 산에서 살아온 40여 년 참 별일들이 많았습니다. 곰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막 밥을 그러니까 밑에 뱀이 있는지 몰랐던 거지 나는. 그래가지고 성컨대 뭐가 뭉클해. 근데 따끔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칠전사였어. 여기를 물었다고. 다리를 잘라야 된대 아줌마. 난 안 자른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겼어. 그런 거 지금 살아나서 다니잖아. 다리가 멀쩡한 걸. 아우 산에 오면 좋아. 그냥 산에서 이제 인생을 다 바쳐서 그런지 못 뜯어도 좋고.